어제까지는 기상청의 가뭄 판단 지수가 매우 가뭄인 지역이 많았는데요. 오늘 반가운 봄비가 내리면서 그동안의 가뭄이 조금씩 해소가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비가 시작돼서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충청도와 전남 해안, 그리고 경북 내륙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그 외 지역들에서도 지금은 비가 오지 않더라도 우산을 꼭 챙기셔야 합니다. 오늘 낮부터 중부지방으로도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하지만 중부지방의 비는 오래 이어지지는 않겠습니다. 서울과 경기도, 그리고 강원도 영서 지역에는 오늘 늦은 밤에 비가 대부분 그치겠고요. 그 밖의 지역에서는 내일 오전까지도 이어지겠습니다. 내리는 비의 양을 보면 제주도와 남해안에서 20에서 60mm가 예상됩니다. 특히 오늘 오후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 그리고 제주도 산간에서 8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 밖에 충청 이남 지역과 강원 영서 남부, 그리고 강원도 영동 지역에서는 5에서 30mm, 서울과 경기도 등에서는 5mm 미만이 예상됩니다. 오늘은 남서쪽에서 접근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내일 새벽까지는 서해안과 남해안, 그리고 일부 내륙에 안개가 낄 것으로 보입니다. 비가 내리는 데다가 안개까지 끼면서 평소보다 가시거리 확보가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오가실 때 여유 있게 천천히 이동하시고요. 안전거리 확보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 서울과 광주, 대구의 최고 기온은 10도, 대전은 9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오늘 서해와 남해상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고요. 남해상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오늘 밤부터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서 서해 일부 해상을 제외한 대부분의 해상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오전까지 비가 이어집니다. 특히 충청 남부와 전라도, 경상 남북도 서부 내륙에는 내일 오후부터 밤 사이에 한두 차례 비나 눈이 더 오는 곳이 있겠고요. 강원도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서는 낮까지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특히 강원도 산간에는 다소 많은 눈이 내려서 쌓일 것으로 보이니까요. 피해가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4도, 전주 5도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청주 10도, 부산은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